그럼 과거에 살아왔던 신들이 전부 다 뭐하러 지금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윤회를 한 거예요? 그 DNA 정사 하나 만들라고. 혈통 하나 갖다가 어떻게 만들라고? 철학을 하는 민족을 만들라고. 이걸 전부 다이 땅에 태어나는, 이 땅이 뭐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전부 다 홍인간들한테 이 혈통을 지금 그대로 다 물려주려고 그렇게 모든 선조님들 전부 다 희생을 했던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선조 조상만 희생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지구촌 역사 전체다. 지식을 만들고 기술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철학과 예술을 하면서 전부 다 희생을 다 했던 거예요. 왜? 지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술이 뭔지, 철학이 뭔지, 과학이 뭔지, 사람이 뭔지 전부 다 지식을 다 남게 되기 때문에 이 지구촌 모든 신들이 전부 다 윤회를 하면서 전부 다 그렇게 어떻게 돼? 뭔가 희생을 하면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지식과 문화, 기술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에는 전부 다 조상님들 뭐한 거예요? 철학이라는 그 혈통의 정서, DNA를 갖다 생산하기 위해서 전부 다 천년 동안 과거식을 보면서 철학을 연구했었고 저 지구촌에 있는 유럽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전부 다뭘한 거예요? 지식과 문화를 전부 다 생산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2차 대전 이후로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세계는 모든 전문들의 피를 흘리면서 전부 다 되게 돼. 엄청난 희생 속에서 전부 다그 무덤 위에서 지금 누굴 만든 거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 땅에 전부 다 베이비부모부터 1대, 2대, 3대. 우린 디지털들이 전부 다 3대죠. 무슨 공사라고 지금 태어난 거예요? 100년의 공사. 천지 대공사 하려고 전부 다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제 이 땅에 홍인간 지도자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세계에서 뭐냐면 전부 다 진상을 다 하게끔 돼 있죠. 그 진상이 바로 뭐예요? 유교를 통해서 지붕 딱까리 하나 없이 전부 다 깡그리 다 없애놓고 세계에서 전부 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 희생한 뭘 전부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지식, 문화, 기술, 철학, 예술을 갖다가 전부 다 대한민국 어떻게 돼? 뭘 통해서 얻은 걸 전부 다 담아서 다 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조상으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철학이라는 DNA 정서. 그럼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내가 물어볼게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정확히 모르게 뭐냐 지금 5천만이 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5천만 명이 전부 다 뭐냐 하면 홍의가 지도자들이에요. 일당백이라. 누구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위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전부 다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100년의 어떤 천지대공사로운 신계 최고 신들이 전부 다 인간의 육신을 덮어쓰고 왔다니까. 근데 지금 70년 지났어요. 왜? 이제 후천시대니까. 2012년 12월 20일 동지까지 뭐냐면 70% 정확하게 성장해서 70%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몇 프로 남았어요? 30% 남았네. 30%는 지금 몇년 공사예요?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30년 동안에 인류가 필요한 지금 어떻게 돼? 문화를 갖다 생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태어난 홍인가지들이 지금 100년 공사를 왔는데, 이 땅이 지구촌에 물려줄 문화를 갖다 생산 안 했다. 이 내가 말한 문화 바로 뭐예요? 전부 다 평화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문화. 이거를 생산 안 하고 내가 그냥 대충 이 생을 살다 내가 생을 마감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지구촌이 뭐냐면 이제 분열의 시대가 오죠. 혼란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시대가 딱 오는데 이 책임이 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부 다 마지막 일생을 살러 온 사람들이 전부 다 30%가 있는데 내가 인생을 전부 다 대충 살다가 하면은 이 세상을 전부 다 지옥으로 만들어서 불바다로 만들어서 전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책임이 전부 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홍인간 지도자. 마지막 일생을 받아온 이 30%가 그 책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더라도 천상에 가더라도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지금 지구촌이 불바다인데? 지구촌이 전부 다 전쟁하고 핵전쟁하고 전부 다막 완전히 뭐 불지옥인데? 멘토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전부 다이 땅에 태어났대요. 그 역사적 사명이 바로 뭐냐면, 이 지구촌에 있는 내가 지식인이면, 재주면, 아니면 경제를 많이 갖췄으면, 지식은 지금 누구의 지식을 먹고 성장한 거예요? 인류가 전부 다 수천 년 동안 전부 다 희생한 지식, 희생 속에서 만드는 게내 지식이랬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네요. 인류의 전부 다 피와 땀이 전부 다 뭉쳐가 전부 다 에너지로 나한테 들어왔네. 돈이라는 에너지로. 내가 재주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이 재주는 지금 뭐,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인류가 전부 다 만들어낸 재주예요. 그럼 지식을 모았고 재주를 모았고 내가 경제를 내가 갖췄으면은 내가 인류의 전부 다 뭐냐면 업장을 모은 거예요. 왜? 전부 다 희생을 다 하고 갔다 했으니까. 그럼 인류의 뭐 업장을 다 먹고 성장한 사람이 이 업을 갖다 전부 다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그래서 뭐랬냐면
조상이 을을 전부 다 빛내러 왔다 했어요. 조상이 을이 뭐예요? 한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다가지 내가 몰랐기 때문에 어떤 집작가 한을 다 남기고 왔는데 이 한을 갖다가 누가 다 풀어주라고 지금 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내가 그냥 무조건 내가 한을 풀어달라 그러면 내가 저거 멘토가 지금 억지 쓰는 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대우주의 빅뱅부터 설명을 해가지고 천년 동안에 과거 시험 보면서 전부 다 손주님들 전부 다 뭘 만들어서 혈통을 보존하려고 무슨 혈통? 철학의 혈통. 왜? 연구해야 되니까. 연구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세상이 필요한 인류 평화를 위해서 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작품, 복지사업, 문화사업을 정확하게 펼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멘토가 지금 본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뭘 만들기 위해서? 교육작품 만들려고.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새로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전부 다 교육사업이거든요. 멘토가 말하는 교육사업이 뭐냐면 인류가 풀지 못한 지식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뭘로 풀어야 돼요? 자연의 이치로 전부 다 풀어내야 돼. 5천년 동안 우리 민족이 전부 다 철학을 했다는데 그 철학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것 갖다가 전부 다 뭘로 풀어야 돼요? 철학을 다시 전부 다 풀어가지고 전부 다 교육작품을 만들어가 인류가 전부 다 평화로운 시대를 전부 다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요. 내가 인류에 지금 먹은 지식이 있어. 이 지식이 질량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왜?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지식밖에 몰라요. 거기서 성장한 것밖에 몰라. 영국은요, 영국 지식밖에 몰라요. 다른 세계를 몰라. 프랑스는 프랑스밖에 몰라요. 규정하에서 우리 전부 다 철학서를 다 가지고 갔지만 그걸 갖다 연구할 수 있는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보존만 하고 있어. 일본이 도자기를 가져왔는데 도자기를 갖다 어떻게 연구해서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발전시키게 되는지 모르니까 전부 다 막 성실하게 열심히 기술만 개발하는 게 바로 일본이야. 왜? 우리가 지금 할 일을 갖다 안 주고 있거든. 근데 대한민국은 내가 그랬잖아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점 다 희생의 지식과 에너지 다 들어왔다 했잖아. 그걸 다 먹고 다 성장했네. 그럼 질량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어찌 가면 지식이 나오고 논리가 나오고 상식이 다 꽃을 피웠을까? 상식이 뭐냐면 지식이 최대 집대성돼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상식이에요. 상식은 대한민국밖에 없어. 왜? 인류에 있는 모든 전부 다 지식이 다 들어온 게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상식이 만들어진 것은 대한민국 말고는 없어요. 어저께서 우리가 상식을 갖다 영어에서 뭐냐면 커먼센스를 해가지고 영어에서 갖다 쓸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상식이라는 단어를 쓸까? 이거 영어로 커먼센스. 누구나 알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 똑같은 지식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그런 지식을 다 갖췄다는 거야. 그럼 이 엄청난 질량이 인류가 전부 다 수천 수만 또 희생한 질량을 갖다 지식을 다 먹고 성장했으면서 이 지식을 내가 바르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한 인간으로서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존경받는 인생을 살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지금 갖추고 있는 지식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논리 상식을 갖다가 전부 다 어떻게 돼?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로 다 풀어야 돼. 자연의 이치가 바로 뭐예요? 하늘의 섭리예요. 자연의 법칙이라. 이 우주의 원리를 말하는 거거든. 이걸 전부 다 풀어내야 되는데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왜? 지식을 엄청 갖췄거든. 지식 갖춘 사람이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해요. 나도 지식 갖추고 나도 어떤 것을 논리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상대를 막 가르친다. 이건 이렇다고. 네가 좀 많이 알고 있는 건 맞는데 너도 똑같은 지식과 논리를 갖추고 있고 나도 지식과 논리를 갖추고 있는데 어떤 지식이에요? 인류가 전부 다 희생한 몇만 년 동안 전부 다 희생한 지식을 내가 다 먹었는데 네가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그럼 이 사람이 나를 가르치고 나한테 말 한마디로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지금 돼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갖다 전부 다 풀어내가지고 뭘로? 자연의 이치로 다 풀어내가지고 상대한테 지혜를 갖다 틀어야 돼. 그러면 너는 저 사람을 갖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 멘토니까 뭐 지식 하나 턴다 해서 뭐 상대를 갖다 이렇게 만듭니까? 내가 원리를 좀 설명해 줄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있잖아요. 이 지식을 갖다가 내가 자연의 원리로 이치를 딱 풀었어요. 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내가 이치를 푼 만큼 정확하게 우주의 힘이 들어와 나한테. 그걸 내가 멘토에서 항상 법무할 때 뭐라 돼요? 천기가 내려선다. 그러면 난 하버드 나왔는데 엄청난 똑똑한 지식이고 지식을 갖다 엄청나게 가지고 책을 갖다 이만큼 읽었는데 그럼 너는 지식이네요? 아니면 너는 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식이잖아. 지식에는 하늘에 천기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힘을 못 써요. 근데 네가 아무리 상대한테 도움되는 말을 하더라도 상대가 듣기에 기분이 나빠. 왜? 나한테 도움되는 말이 아니거든.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자꾸 가르쳐. 가르치면 어떻게 돼? 모르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지식에 전부 다 절정을 다 달해서 왜? 상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가진 이 논리를 갖다가 내가 자연의 이치로 다 풀어가지고
이치를 잠깐 이만큼 풀었잖아요. 그럼 이만큼만큼 뭐가 들어왔냐면 하늘에서 천기가 딱 내렸어요. 요렇게. 그럼 요만큼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지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물어오는데 내가 저 지식을 갖다 내가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얼마큼 생긴 거예요? 요만큼 생긴 거야. 근데 더 열심히 공부를 했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갖추 있는 지식 논리 갖다 다 깨버려가지고 내 지식을 갖다가 어떻게 내 자연 이치로 다 풀어버렸어요. 그럼 이만큼 내가 자연 이치로 풀어버렸으면요 하늘의 힘이 얼마큼 내려오냐면 요만큼 쫙하게 내려와요. 그러면 내가 상대가 어떠한 말을 갖다 나한테 도움을 청할 때 내가 상대를 위해 쓰는 말이 얼마큼 나오는 거예요? 요만큼 나오는 거예요? 요만큼 나오는 거예요? 우주의 힘이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내가 상대에 도움되는 말이 쫙하게 나오고 상대한테 도움되는 지혜가 스스로 열린 것 동시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주의 힘이 저 사람한테 미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능력, 법을 줬는데 저 사람이 내 말대로 하면요. 저 사람이 쫙하게 좋아져. 네가 몸이 아픈 사람인데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고 있으면 몸이 나아. 왜? 나는 우주의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왜? 뭘 먹었어요? 청기.